오, 사람들 보세요. 이 열정, 이 노력. 미국에 태어나서 조던 인기 모델을 얻으려면 저렇게 문도 부수고 달려가야 합니다. 뭘 입고 문 힌지가 처참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미국 캔자스 시티. 조던 소식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갑니다. 여기는 그나마 주먹질 안 하고 조금 평화로운 편이네요. 저분은 상대방한테 가격당하고 경찰이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페퍼 스프레이까지 뿌렸는데 눈에도 쳐맞아서 인터뷰까지 갔네요.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쉬운 조던이 있다? 야, 이게 공홈 홈페이지인데 New Release를 클릭하고 SKNRS를 클릭하면 스크롤을 다운 3번 하면 핸드폰에서 볼 수 있고 뭐 노트북에서는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전 사이즈 250에서 290 모두 살아있습니다. 뭐 택배사 파업으로 지금 좀 영향이 있는데 CJ 택배가 파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사이즈가 살아있습니다. 박스는 실선의 주황과 점선의 흰색 나이키 로고를 배치한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280이며 공홈 영수증 누리끼리한 속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속지가 뭐요? 뭐 속지를 스티커에 붙여서 보내주셨네. 앞코를 보시면 리플렉티브 라인을 사용했으며 박음질 마감은 기존의 조던 1보다 정교해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끈은 흰색과 검은색입니다. 슈트리도 있는데 뒷면에 다이 컷 소켓 라인인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착끈은 기존 조던 1에서 보던 한 가지 색 끈이 아니라 반반 나누어져서 이런 느낌의 조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깔창과 뒤축에 있습니다. 먼저 깔창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한땀한땀 바느질된 자수의 라이키 로고라는 거. 거기다가 마른 목걸이의 내구성이 좋아 보이는 천을 사용해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혀탭은 기존과 다름이 없으나 색깔이 주황색인 나이키 로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코탭은 공홈에서 샀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모델명은 DH3097001입니다. 사이즈는 280이고요. 아니, 하다 보니까 말투가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되고 있네요. 옆면은 전체적으로 누벅 소재여서 부드러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져보는데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스케치한 느낌을 주는 진한 옥색으로 옆 라인을 커버해줘서 여러가지 색깔이 사용되었지만 튀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짝거리는 리플렉티브 소재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코 라인과 비슷하게 나이키 로고 측면에 반사 소재를 사용해서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호등 건널 때 사고는 안 날 수 있다는 그런 조던 1이 되겠습니다. 측면에 반사 소재를 포함해서 총 6가지의 색상 배치가 되었는데 차분하게 보여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웃솔은 보시다시피 검정색입니다. 자, 옆면 감상하시고 자, 가지색 느낌의 뒷면이 보이죠? 실루엣은 참 이쁜데 인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건 제 실내화입니다.